캘리포니아주의 예비 선거일을 맞아서 많은 한인들도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타운 내 투표소 현장들을 김하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 선거를 위해 한인타운 내에도 100여 개의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투표소에는 한인 인구가 일정 비율을 넘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에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영어가 부족한 한인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어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표소에는 한국어를 하는 실무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야 되고요. 없을 경우에는 전화로 연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담당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타운 내에서는 민족학교와 한인회관, 서울국제공원, 동양선교교회 등의 많은 한인 유권자가 몰렸습니다. 예비 선거에는 한인들의 투표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 선거에 동참했습니다. 투표 참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키우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오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가족뿐 아니라 주위의 한인 시민권자들에게도 투표 동참을 권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가 힘을 받고 또 모든 재정적인 이렇게 미국 그 정부에서 지급하지 선거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좀 커뮤니티 불리한 좀 하겠다라고 투표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한인들 시민권자들 왜 투표 안 하는 열심히 안 하는가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주류 사회 그딴 소리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말이야. 투표도 안 하고 말이죠. 나 그거 아주 유감입니다. 아주. 한편 필드폴은 5일 진행된 6월 예비선거에 전체 유권자 1,710만여 명중약 35%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바뀐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에 대해서는 유권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N 뉴스 김하늘입니다.